붙여다볼까? 진짜? 나 아니 이거 비하인드. 이게 그 이제 위부들은 내가 몇 번 말해서 아시는데 우리가 그때 그 선물 온택트 그때 온택트였대. 선물할 게 물었는데 기타 줄이 터졌잖아. 근데 내가 이제 기타 줄이 터졌어요 중간에. 중간부터. 그래서 내가 원래라면은 그 뒤에까지 계속 기타인데 이렇게 기타 잘 치다가 앞 이렇게 줄이 뒤로 넘겨. 아 이거 슬프다 아니었어 그때. 이렇게 넘겼어. 그래서 일단 이미 그때부터 얘네한테 신호를 준 거야. 나 기타 줄 없다. 기타 없다. 이거를 강연에 준 거야. 처음에 이렇게. 왜냐면 내가 동명이 생각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얘가 초조됐지. 그렇게 잘 했어. 근데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강인이한테 다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인 쪽으로 이렇게 탁했어. 아우 근데 얘도 약간 분위기 잡는다고 왼쪽을 서로 반대로 나는 강인이 그러니까 내가 강인이 시작.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아니야 내가 다 끝나고 해. 다음에 다 끝나고 해. 야 기다려. 그 네, 이렇게 됐어. 그냥 강인이 먼저 안 보길래 제 속으로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틀려. 동명이 동명이가 야 갑자기 눈을 나 손절 잃잖아. 나 왜 손절 잃잖아. 그래 내가 그래서 진짜 그때 나 진짜 시끄럽했어. No. 그게 아니고 뭐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웃는 줄 알았어 형이. 갑자기 노래하다가 갑자기 멈췄잖아. 그리고 그 목소리 톤도 약간 이제 울기 직전. 아니 그러긴 했어. 근데 울긴 했어. 웃는 줄 알았어. 인이어도 톤이 있는데 맞아 숨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우는 줄 알고 나는 아 또 우네 잠깐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있었던 거야. 민망해 형 민망해. 형 보면 또 이렇게 나도 웃음 나갈까 봐. 이걸로 나는 일부러 왼쪽을 봤지. 그게 아니었더래. 아니었더래. 아 몰라. 나 그때 용훈이 형이 나 쳐다보는데 진짜 도망가시면 다들 지랄 뻔했어. 아 나 진짜 너무 싫었어 이게 그때. 나도 형이 너무 싫었어. 짜칠게요 한 다음에 우우우우. 맨날 그 타이밍을 물어. 아 그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억울한 게 있어. 두는 그래도 멋있게 왼쪽을 봤잖아. 나 혼자 막 소리가 들려. 나랑 걸려가지고 나만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나 뒤에서 그걸 봤어. 왜냐면 나.